노마다의 지구촌 마실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춘천의 라이딩 코스를 소개합니다. 제가 처음 라이딩을 시작했고 가장 많은 라이딩을 하고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오늘 저는 공지천에서 시작하겠지만 의암호를 가운데 두고 순환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코스의 어느 곳에서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외지에서 전철로 올 경우 춘천역이나 공지천에서 시작하면 좋겠고 자차로 오시는 분은 코스의 몇몇 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들도 자전거를 빌려서 의암호를 달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공지천 주차장을 출발해서 MBC를 지나 신현교 방면으로 달리겠습니다. 공지천 다리를 지나 우회전하면 의암공원을 지납니다. 가을이라 단풍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대크길을 오르다 보면 아름다운 의암호와 춘천대교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상마당에 이릅니다. 호수를 바라볼 수 있고 예쁜 카페가 있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춘천 물레길의 특징은 데크길이 많습니다. 호수 위를 달리면서 산과 호수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고 어필이 거의 없어 초보자들도 라이딩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송암동 스포츠센터에는 각종 스포츠와 카누, 익스트림 스포츠, 인공암벽 등반 등 다양한 레포츠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의암호 스카이워크를 지나 우회전하면 건너편 삼악산을 향해 달립니다. 오른쪽으로 인어상을 보고 나서 두 개의 피암 터널을 지나면 의암댐과 신현교에 이르게 됩니다. 신현교 건너 좌측으로는 가평과 양평으로 가는 북한강길로 연결되고 우회전하면 신매대교 방면으로 연결됩니다. 덕두원을 지나 신매대교 방면으로 달리다 보면 호수 건너 우리가 달려온 송암동과 스카이워크가 보입니다. 이곳부터 애니메이션 박물관까지는 왼쪽의 가파른 산과 의암호 사이를 6km 정도 달리게 됩니다. 공지천을 출발해 의암호를 한 바퀴 돌 경우 이곳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중간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라이더들은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다시 신매대교 방면으로 달리다 보면 호숫가의 벚나무길과 길고 아름다운 데크길을 만나게 됩니다. 신매대교 인증센터를 지나 춘천역 방면으로 갈 경우 다리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신매대교로 올라가면 되고 춘천댐 방면으로 갈 경우 다리 아래로 직진하면 됩니다. 이 구간부터 춘천댐 아래 자전거도로 종점까지는 아직 지도에 자전거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를 계속 달리면 자전거도로 종점까지 라이딩할 수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종점에서 춘천댐의 춘성교를 지나 강 건너 도로를 따라 춘천역 방면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도인데다 도로가 비좁은 편이어서 초급자들이 라이딩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신매대교로 내려와 우회전한 후 신매대교를 건너 춘천역 방면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신매대교는 북한강 자전거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운길산 밝은 광장까지는 약 80km 정도입니다. 이곳에서 소양댐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양 제2교 다리 아래로 내려가 소양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소양댐 방면으로 달리다 보면 왼쪽 산등성이에 배우량이 보입니다. 총길이 9km에 경사도가 7도 정도로 매우 험난한 코스 중 하나입니다. 소양 7교와 일명 콧구멍 다리가 보이면 소양댐에 거의 닿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곳에서 강 상류 쪽으로 조금만 더 직진하면 오늘의 세 번째 댐인 소양댐에 다다르게 됩니다. 소양댐 주차장에서 왼쪽으로 어필을 오르게 되면 소양호에 이르지만 오르막에 도로가 비좁아 초보자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돌아 내려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양 7교를 건너 소양강의 반대편 루트로 내려옵니다. 푸른 소양강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꽤 넓은 솔밭에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해가 어느새 서쪽 하늘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제 소양 2교를 지나 춘천역 앞에서 우회전해서 중도를 돌아 나오겠습니다. 춘천은 세 개의 댐과 그로 인해 생겨난 세 개의 인공 호수 덕분에 호반의 도시라는 별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춘천은 대한민국 중년이라면 여행이든 군생활이든 춘천에 관한 추억 하나쯤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낭만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공지천으로 직접 달리게 되고 중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길로 조금 더 가서 춘천역 앞에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 춘천대교를 오르는 구간이 오늘 코스 중 가장 경사가 있는 어필일 수 있습니다. 석양을 보며 의암호를 라이딩하는 것도 운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하중도와 상중도를 팔자 모양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개발이 되어 중도가 옛 모습을 많이 잃었지만 과거에는 춘천의 상징 같은 곳이었죠. 그래도 중도에는 춘천 사람들도 잘 모르는 시크릿 가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 코스는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라이딩하기에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춘천의 속살 같은 곳입니다. 하중도를 지나 이제 상중도로 가보겠습니다. 상중도는 댐이 생기기 전에는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시내로 이주하고 동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시내에서 배를 타고 농사를 짓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다리가 놓여 더 이상 배도 다니지 않습니다. 상중도의 끝자락에서 우회전합니다. 호수 건너 소양 2교와 봉의산 그리고 춘천 시내가 보입니다. 이제 오늘의 목적지 공지천을 향해 달립니다. 춘천 대교를 다시 건너 우회전하면 곧바로 공지천에 다다르게 됩니다.